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고프로 세븐 히어로죠. 고프로 히어로 세븐. 이게 보면은 다 좋은데, 배터리 용량이 1시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촬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왼쪽 캡을 열고 충전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케이스를 벗기지 않으면 충전 포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너무 구멍이 작아서.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케이스에서, 케이스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자, 힘듭니다. 빼가지고. 네, 이렇게 빼가지고 옆에를 열어서 여기다가 이제 충전 케이블을 꽂아야 되는 거죠. 충전 케이블을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꼭 이렇게 구멍이 작게 뚫려 있어서 그냥 꽂은 채로 할수 없는 불편함이 있는데, 찾아봤더니 케이스가 이 구멍이 넓게 뚫린 게 있습니다. 찾아봤죠? 이 케이스가 가격이 7,000원인데, 배송비가 7,000원인데 배송비가 3,000원 들어서 10,000원 정도에 주문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구멍이 크죠. 굉장히 구멍이 커서 이제는 이것을 꽂고, 꽂은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꽂을 때 굳이 케이스에서 빼내지 않고 바로, 네, 이렇게 해서 열고 열어지죠? 바로 꽂으면 됩니다. 바로 꽂아가지고 이것을 뭐 사용하면 서너 시간 정도는 쉽게, 이게 5000mAh니까 서너 시간 정도는 쉽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사기 전에, 이 케이스를 사기 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굉장히 싼 제품을 봤어요. 거기서는 3,500원에 팔고 배송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 과연 알리익스프레스구나 하고 거기서 주문을 했죠. 2달 전에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2달 전에 주문했는데, 뭐한 달쯤 되면 오지 않겠나 했는데 오지 않고 2달 후에 날짜만 자꾸 계속 변경되다가 마지막 날짜에 그 주문한 실적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속았구나, 아니면 너무 싼 제품이라서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대하고 날려 먹었나. 중국에서 3,500원짜리 배송비도 없이 보내려니까 뭐안 되는 건가 보다, 싼 거는. 그래서 좀그 화는 났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 주문을 했더니 뭐 3일 만에, 국산엔 우리 제품은 바로 오죠, 3일 만에. 근데 오고 나서 그날 중국에서 한게 도착을 한 겁니다. 또 화가 되긴 하죠. 아야, 한 2, 3일만 더 참아볼걸. 그래서 봤더니 뭐 제품은 훌륭합니다. 네, 제품은 훌륭해요. 그래서 똑같은, 오히려 뭐라 그러죠, 이거? 이 끈까지 달려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렇게 구멍이 크죠. 구멍이 크고 뭐 여기도 어디 시원하게 좀 뚫려 있고요.
성능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그래서 조금, 정말 늦게 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손잡이도 하나를 샀는데, 손잡이. 손잡이는 아직 안 왔습니다. 두 달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게 온걸 보고, 손잡이도 곧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손잡이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충전을 해가면서, 뭐, 용량만 큰 거를 구입을 한다면, 보조 배터리를 용량만 큰 거를 구입하고, 이 끈을 좀 길게 해서 주머니에 넣고, 어차피 손에서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주머니에 넣고, 이 배터리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하루 종일도 찍을 수 있겠죠. 예, 애초에 캡을 만들 때, 케이스를 만들 때 이렇게 좀 넓게 뚫지 않았을까? 일부러 그랬을까요? 거프로 세븐에서 분명히 이걸 밖에서 열수 있게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원래 제품은 이렇게 조그맣게 뚫어놔 가지고 일부러 그런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뭐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배터리 걱정 않고 좀 찍을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프로 7 히어로 케이스라고 검색하시면 국산은 한 7,000원인데 배송비까지 해서 만 원이면 살수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시면 3,5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두달 이상 걸린다는 거 모르죠? 뭐 제가 찍기를 잘못해서 더 빨리 올수 있는데 두달 이상 걸렸는지 모르니까 뭐잘 골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고프로 7 케이스에 대해서, 배터리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